36,6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는 동사는 산업용 드론 사업의 입찰 경쟁 시 기술 점수 부문에서 10여 곳의 경쟁업체들 대비 상위 1 물결표 사인 3위 수준을 확보하고 있음. 동사는 2000년 10월 20일 설립되었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MLCC용 절단 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슬래시 동사는 유통 분야에서 주요 자동화 설비 제조사와 20년째 대리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어 타사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반도체 공정 장비 다이싱 시스템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DB금융제 6호 기업인 수목적과 합병함 대시 사업 부문은 자동화 설비, 핵심 전장용 부품을 유통하는 파시스템 사업부, 반도체 슬래시 디스플레이 공정의 필수 장비를 제조하는 장비 사업부로 구분됨. 대시 신규 사업으로 산업용 드론을 출시하였으며, 설계부터 제조, 운용까지 전 분야에 대한 기술을 업계에서 유일하게 자체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드론 및 파사업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MLCC 커터, 소 앤드 소워터 등 장비 부문의 공급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금융 부채 조정 이익 발생 및 이자 비용 감소 등에도 법인세 비용 반영되며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에도 국내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 확대와 정부의 드론 상용화 사업 지속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5월 17일 기준 장마감 네온테크의 시가총액은 146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네온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06위입니다. 네온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4,171만 3,607주입니다. 네온테크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네온테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7.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9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9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13배, 11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번지억 원, 마이너스 29억 원, 마이너스 3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8억 원, 마이너스 45억 원, 마이너스 81억 원입니다. 네온테크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0번지 84%이고 유보율은 667.68%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4.6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2 더하기 0.5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44 더하기 2.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